우리나라 이야기들 작사가 한강입니다. 작곡가 강영호입니다. 영호 씨. 네. 영호 씨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돼요? 저? 그럼 제가 좀 뭐 전문하는 음악이니까. 또 작곡, 작사, 네. 편곡, 네. 뭐 노래, 악기, 네. 노래 네. 그 분야만 그러네. 또 다른 걸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 네. 왜요? 오늘 모시고자 네. 하는 분이 네. 연극, 탤런트, 영화배우, 무용. 여보세요. 연극, 탤런트, 영화배우는 다 일맥상통 아니요? 그런 거야? 그럼 말만 바꿔서 이렇게 거기다가 또 이 정도 네. 가수까지. 아 그래? 와. 그러면 팔방님 맞나? 네. 유명한 분이야. 아 그래요? 어느 분인지 궁금한데요? 먼저 네. 그분의 노래 한 곡. 자 그분은 가수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무릎빛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네. 나는 형이 미워. 왜? 뭘 왜 또 예쁘게 얘기해? 왜 아니 근데 나는 이 선생님을 참 나도 좋아하거든. 꼭 내가 모시려고 하면 안 나오시던데. 어쩌면요? 사람 좀 아니, 일단 나오셨으니까 우리 저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탤런트 김경애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무당 전문 배우, 무당은 전부 제 겁니다. 자, 그 옆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무명 작곡가 선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수. 네. 방금 부른 그 노래. 연불홍빛 사랑? 작사. 작사 작곡하신 분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아, 저는 그래서 옆에 딱 계셔서 저는
이쪽 원래 저 연극하시고 다 하시니까 옆에 계신 분은 코미디 하는 사람인가요? 아유, 음악하고 원래 김경애 선생님을 모시려고 그랬더니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이 지금 부르시는 노래 누가 곡 썼습니까? 그랬더니 손선호 씨가 여보세요? 아니 말씀을 좀 잘하세요. 아니 마땅한 사람 없어 모셨다니. 아니지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잖아. 아 이런 적이 없었잖아. 아니 사람 모셔다 놓고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왔어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적당한 적당한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야지. 아이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어. 이게 가끔 이렇게 동생한테 혼나고 또 해. 혼내지 마. 아유 혼내지 마. 저 이 형님은 단점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부터 갔으면 뭐 후배가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어. 대천 아빠다. 대천 아빠다요. 네? 대천 아빠다요. 마음을 마음이. 오케이 오케이. 어때 대천 아빠도 맞소? 어. 우리 김명애 누님이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안무가 무용을 해서 그런 안무가 나와. 아 무용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나비야. 나비. 제가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 남원이 고향이잖아요. 춘향골.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끼가 있어가지고 동네방네 꽃다발 다 주러 다니고 운동회 가서 춤 다 춰주고 그래서 선천적으로 무용을 안 배우고 그렇게 잘합니다. 아니 그 무용을 안 배우셔도 되지 않습니까? 배운 적이 없어. 예. 연극영화과 출신이요.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그렇지. 이야. 춘향골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어떡하면 좋아. 어쩌면 좋아. 춘향골 안 봐도 하는구나. 안 봐도 그냥 딱 낙바닥을 내놔라. 손금을 보자. 어허 복채를 많이 내라. 무슨 다 도망가. 아니 우리 김경 선생 오시면 말씀하세요. 우리 김경이 누님은 정말 탤런트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곡을 줘서 가수들이 녹음을 할 때는 보통 한 그래도 한 6개월은 연습을 하고 1년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다섯 자를 잡을 것이니까. 근데 우리 이분은 있죠. 한 달 만에 녹음을 했어요. 한 달 만에 녹음을 하고 두 달 만에 CD가 나왔는데 안무가요 일주일 만에 짜진 거예요. 안무가. 아까 그 안무가? 예, 그 안무가. 그 짠 거예요? 혼자 본인 스스로 나온 거예요. 아니, 그 선생님, 그 그 안무가? 안 짠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 잘한다니까 진짜 잘한다. 아니, 원래 고전무용을 좀 하셨기 때문에. 아니고, 스스로 하셨는데 너무 노력을 잘 맞는 거예요, 안무가. 그래서, 야, 역시 탤런트는 탤런트다. 제가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작곡가 선생님이 그냥 코미디했으면 좋겠어. 너무 스타일이 그 아니 제가 하는 말 농담이고 말씀하시는데 벌써 이제 원래 작곡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장난기가 없어요. 진중하고 이런데 눈빛이 반짝반짝하게 그냥 아주 개구장이 그런 개구장인 거 아니야. 우리 김경애 누님은 이제 영화에도 많이 했고 연극도 많이 했고 드라마도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왜 갑자기 노래를 하시나 했더니 참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 좋은 작곡가를 만나니까 좋은 걸 줘서 또 노래를 했는데 또 아까 봐봐 분홍색 연분홍 비사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좀 짧아요. 연분홍 비사람. 연분홍 비사람은 저는 여기는 다 배워가고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고 어떤 때는 흥얼거릴 때가 있어. 맞아. 아니 노래가 좋으니까. 노래가 좋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한강 MC 말처럼 동서남북 천국구입니다. 마당발인데 제가 봉사를 몇십 년을 했잖아요. 교도소 소년원 교도소 교정위원을 했지 소년원 장애인 또 부르 이웃을 그렇게 가서 무료로 봉사를 몇십 년을 했더니 선선호 우리 작곡가가 아유 누님 노래 한번 해봐요 그러고 작곡을 해서 줘서 그냥 그걸 해볼까? 한 것이 이렇게 된 거에 가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죠. 옛날에는 우리 그 김경애 누님이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 송주풀이 이런 나도 노래 많이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날 갑자기 동상 나 내 눈에 나왔어. 그러면서 노래 부르는데 노래가 괜찮더라고. 아니 선생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네, 근데 제가 있죠. 이 저도 좀 이 작곡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네. 조금 오래 했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작곡을 학원을 하면서 제가 이제 동대문에서 학원을 하거든요. 네. 학원하면서 이름 있는 연예인에게는 한 곡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태까지 제가 무슨 단체를 이끌면서 연예인들을 한 그래도 조금 안다고 하는데 이름 있는 작곡가 여러분
한 번도 곡을 줘본 적이 없어요. 저 자존심 있으니까. 오로지 제 학원생들 그리고 무명 가수들에게만 곡을 한 40년 줬지. 제가 이름 있다고 인기 있는 분에게 곡을 줘본 처음이에요. 김정일 누님에게 처음으로 곡을 드렸는데 너무 곡도 잘 맞고 노래를 너무 소화를 잘 하시는 거예요. 딱 이해가 안 가네. 아 유명한 사람 또 좀 히트할 수 있는 사람만 노래를 줘야 빛이 나지. 그렇죠. 어? 오빠 김정일 누님한테 곡을 준 지가 바로 일자리 앉잖아요. 아니 보세요. 누구를 안 주고 싶었겠어? 그렇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 기회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 왜 그런 말을 꼬집어? 나는 가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구나. 근데 우리 김정혜 누님은 지금 있죠? 네네. 연세가 올해 벌써 60이 됐잖아. 60인가? 보세요. 선생님은요. 네. 선생님 대부분 다 40살 되고요. 네. 그런데 네. 다른 분들은 이제 인기가 네. 시들어갑니다. 그렇지. 아, 네. 이제 60 하나 둘 때문에 시들어가는데 우리 김경애 누님은 지금부터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워낙 진짜 너무 뛰어다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경애 선생 곡 주고 나서 많이 상황이 바뀌셨어요? 많은 것 같아요. 아 정말이에요. 진짜로? 뭐 돈이 많이 나와. 뭐이 나와 저작권이. 아 저작권이? 오래 줬는데 자사 작곡이니까 나는 요만큼 나오면 요만큼 나와. 진짜로? 겁나게 많이 나와. 내가 알아볼 거야. 내가 저작권을 팬 사람이기도 해. 알아봐. 손준호 씨는 이제 불자 가수 옆에를 이제 그 사무총장. 34년 된 대학 불자 가수의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후배 가수도 많이 소속돼 있어. 지금 돼도 우리 선생님이 돼도 이렇게 한 명 이상이 사실 좋으세요. 너무 이렇게 뭐랄까 그냥 눈빛도 너무 착해 보이시고 손에 빠져가지고 이제부터는 이름 따라가잖아. 손선호 영호 씨 이제부터 이제 손선호 씨 작곡가한테 이제 많은 가수들이 곡을 다녀 볼 거야. 부르는 거 듣고 해야 볼 거예요. 난 곤란한데 그런 거. 나한테 와야지 왜. 누가 네가? 누님을 잘 모셔야 돼. 근데 내가 모실까? 내가 모시면 나한테 오나? 그러는가? 나 이게 좀 곤란한데. 그래서 이게 시와 때가 있는 거야. 모든 것들이 이 운때가 있어야만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 몇십 년을 봉사공연을 했더니 가만히 나를 꼬집어봐. 내가 왜 이렇게 유명하지? 옛날에 무당으로만 알았는데 공연 가면 아이고 무당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거 옷간에 아유 저 모니를 많이 줘 모니를. 난 너무 죄송하면 자기들이 미안해. 조금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만큼 그 너무 황송한 거야. 나는 탤런트로서 무당으로만 날렸는데 가수가 되니까 이렇게 줄 수가 없어. 박수를 그렇게만 쳐주고 또 솔직히 현찰 박치기 아니야. 우리 영화나 드라마는 다 촬영하고 나중에 했는데 근데 아니 우리가 그 전국 방송이거든요. 네. 다 보고 있어요. 세무하는 사람들 다 보고 있거든요. 세무서에서 그 얘기한 게 꼭 세금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같잖아. 아니 잘했으니까. 아니요. 현찰 박치기인데 여기서 뭐 이렇게 나오니까. 네? 자, 네, 조용히 해주세요. 이쯤에서 또 초대 가서 노래 듣고 또 얘기 나눠요. 그럴까요? 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무정한 당신 저 큰 지렁은
있어요.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별의 잔치를 벌여야지. 내가 백살 백살 되는 날 아리 아리 아리랑 고개 잘 살고 간다고 잔치를 해야지. 내가 백살 되는 날 해주신 우리 가수분들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인사해주세요. 우리 프로의 가수분들이 네. 나와야 또 빛이 나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올해 게스트로 나오신 분이 또 빛이 나고. 아유, 빛이 나죠. 참 기회인데 테이크 예. 잘 되고 모두가 잘 그래요. 오늘 우리 경빙의 누님이 그 자리에 앉으니까 더 빛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전하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 사람 거짓말 잘해요. 저 누님이 요즘은 이제 탤런트 영화도 얼마 전에 하나 또 끝나고 작품이 끝났지만 네, 네, 네. 요즘에는 가수가 더 바쁜 것 같아요. 가수라도 더 바빠요. 진짜 초대 가수로 얼마나 성공해서 보는지 네. 꼬집어 본다니까. 그게 연분홍빛 사랑하고 또 발표한 게 또 뭐 있죠? 연분홍빛 사랑하고 살기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세 번째 노래가 내 몸보다 소중한 당신. 가사가 죽이는 거예요 또. 그 노래가 지금 더 빛이 난다고. 뭘 또 맨날 죽여. 두 곡을 들으니까 두 곡을 들으니까 오, 저분이 탤런트인데 가수 노래도 잘하네. 네. 옆에 분들 또 이제 주려고 난리야. 아, 네. 술 주려고 난리야. 아니 저 우리 선선호 선생님 진짜 요즘에 잠 편하시겠네. 그러시겠죠. 그러면 뭐 밥도 좀 사고 와서. 아, 맞습니다. 네. 우리 네. 그 선선호 씨가. 김병의 누님 보면 일단은 한강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자기 자랑이야 또. 아, 그러지. 아니. 경혜 누나가 요즘 뭐 노래로서 이렇게 빛이 나잖아. 그렇지. 그 전원주 누님이 항상 하네. 제가 무대에 올라가면 휘젓고 다녀. 이리저리 갔다가 난리가 났는데. 저 전원주 그 큰 누님 하시는 거 보세요. 네. 우리 저 김경혜 누님 하시는 거 안무 그대로 따라서 하십니다. 언니가 나한테 따라서 그런 소리를 내 춤이야. 언니 옛날에 하나도 못했어. 원주 누님 들으면 또 서운해. 아유, 딱 제가 또. 아, 원주 누님 정말 잘해. 잘해. 노래 잘하고. 아, 나 머리 아파 죽겠어. 자기 자기가 아니. 머리 아파 죽겠어. 그 요즘에 내가 노래하는 맛이 난다니까. 원주 누나 같이 다니면 내가 노래 딱 하면 백댄스가 그냥 마라인도 올라와. 누가 백댄스에 저는 누님이 그래서 막 춤추고. 예, 오늘은 주인공이 이제 누님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선한 나이 보는 좋아요. 서로 선한 나이 보는. 선한 나이 보는
설화가 발전됩니다. 그 두 분들이 이제 또 누구죠? 세 분 친구분이 한 분이 손흥려 대학 동창이요. 용녀가 대학 동창이고 아마 또 그분도 노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노래 못해. 걱정돼. 노래는 잘 못해. 나는 절대 노래 못해. 우리 김명애 누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개할 때 참았죠. 어디 연극영화과 뭐 누구누구 동기 누구 이거부터 나오잖아. 그래 선우영대 제주봉 용역집학이네. 그거부터 나오고 왜냐면 김병희 누님은 사실 좀 죄송합니다. 얼굴이 좀 거시기하지 않나요? 안 맞췄지. 아니 아이고. 아,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은 뭐 별거 줄 알아? 아니 그래서 또 잘했어. 잘했어. 아 우리 누님 보면 초등학교가 나오셨나? 어허 얼른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미스팔 그 스타일이. 근데 중앙대 연극영화과 나오셨다면 정말 미국 고향갔던 더 연문대학교 나오셨죠.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이니까 네네.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 옆에 계신 분한테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아 저는 나 소문 났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소문 났어요? 네. 그러면 당신도 한번 당해봤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누님 그 영화 중에서는 가장 머릿속에 남는 영화가 어떤 영화예요? 인권대 감독님의 태백산맥. 아. 그 주인공 염산진, 염산구 어머니가 나야. 아. 호산댁인데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촬영이 오래 걸렸잖아. 몇 달씩 걸리니까. 그렇죠. 기왕이면 그 인권대 감독 고향이 장성이야. 예. 장성에다 세트를 해놓고 전부 배우들이 그 여관에서 자고 먹고 차가 한 70대가 새벽에 촬영을 가. 그 몇 달을 찍고 얼마나 좋았는지 인권대 감독님이 그렇게 인간성이 존중하고 배우들한테 그렇게 대우를 잘해주셔. 네 거기까지. 오케이. 영화는? 영화는 그리고 이제 또 탤런트로서 그 TV 드라마 같은 걸 때 어떤 게 가장 그래도 머릿속에 남아? 뭐 아무래도 제 출세작이 용인물 왕건. 제가 이제 그 아무리 대학을 나고 지랄연맹을 해도 못 나서 안 팔리니까 구석에 가서 이러고 앉았었는데 온전히는 식모만 했지만 난자 뭐 이렇게 힘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했어 솔직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나를 훈련 연습을 한 거야 솔직히. 누나를 훈려서 악역을 연습을 한 거야 무당 역할을. 그래가지고 내가 올라가라 그랬더니 다 기절하고 가버려요. 촬영감독이고 누구고. 그러고 나서 무당을 했더니 그래서 이제 무당이란 닉네임이 붙은거지. 내 시대가 그때부터 열렸어. 무당하고 나서 이제 연극은 500편이 넘고요. 연극도 가장 대표적인 연극이란 뭐야? 제가 지금 현재 극단여행극장 대표잖아요. 58년 된 극단인데 뭐 맥베드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마녀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극단 대표니까 청소년 연극 뮤지컬 전국을 지금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님이 거기서 교장 선생 역할을 하잖아요. 교장 선생님 뭐 학교 폭력 예방이니까. 안녕하세요. 애들을 위해서. 좀 친구 좀 쓰세요. 아니 성함이 아니 좀 풀어놓으면 이상해져요. 아니 여기가 지금 동네 안방이에요 지금? 아니 풀어놓으면 예, 그냥 정신을 못 차려. 좀 친구 쓰세요. 예. 네. 그리고 이제는 그 가수로 데뷔했잖아요. 예. 네. 했잖아요. 했잖아요. 예. 이제 안방에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돼버리네. 그래서 네. 네, 조금 지켜보니까 네. 뭐 연극, 영화, 뭐 드라마, 뭐 텔레비 다 하셨는데 요즘 가장 잘하는 것이 노래하는 것 같아. 너무 바빠가지고 몸살이 나고 나. 진짜 잘하신 것 같아. 노래 선택을 참 잘하신 것 같고 그래도 연예인들은 노래 한 곡 있으면 밥 먹고 살잖아요. 맞아요. 예. 영화는 한 편이 있으면 또 이렇게 시들어지면 잠적되지만 예. 그래서 늦게나마 선택을 참 잘하신 것 같고 이제 우리 김경애 누님이 아마 기다릴 줄 아시고 이제 때가 온 것 같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선호 작곡가님 와이프도 노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소진 씨 가수야 가수. 여동생도 선혜지 또 가수 가수 직관이야. 근데 미소진 씨는 요즘 잘 안 보이더라고. 오늘도 공연 두 건이야. 뭔 소리여. 동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좀 아까워 쉬었다 그러시구나. 나는 또 안 보이시길래 그래 내 노래 안 보이면 그만둔 줄 알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예. 누님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제일 기쁜 거는 그 몇십 년을 봉사한 곳에서 오라 그러면 뭐 올랐다고 빼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 몰래 가는 거야. 나 식사 대접하러 간다 그러고
그 시골 산중까지 가. 그러면 그 산중에서 방바닥에서 노래를 부르는 배를 튕기는 분이 있더라고. 저분 누구세요? 그랬더니 젊었을 때 서커스단에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서 노래소리가 나오니까 배를 털고 춤을 추더라고.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모든 분들이 기뻐하니까. 그럼요. 정말 엊그저께도 뭐 노인대학 봉사공연 바빠서 눈꺼둘 새가 없어. 그래야 돼. 왜냐면 이제 누님도 이제 연세가 있잖아. 네. 근데 뭐 돈을 따지고 그러면 네. 누가 안 불러. 그럼. 어? 네. 우리 원주 누님도 그러잖아. 야, 나 이제 돈 안 따지고 불러. 그런데 또 부르면 또 얼마 준다냐 물어. 얼마요? 아마 나 바빠요.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는 누님이나 나이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부르면 가야 돼. 건강하면. 이쁘고 감사하니까. 그럼 그래야 건강 유지할 수 있고 예 우리 근육이 달성도 되고. 못 걸어. 제가 무대에서 뛰면. 내 나이 아무도 몰라. 이제 한 60 몇 살 됐어요. 그래서 겁나게 많소. 왜 그러면 아이고 안 건디. 네. 누님 조심히 뛰어. 지난번 좀 다리 부러지지 말고. 지난번에 다리 부러졌잖아.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 듣고 있으니까요. 전화 없고 자기네끼리 하라 그래. 그러니까 너 무슨 자기네끼리만 아는 얘기만 자꾸 하니까 이제 영웅가 뛰어가지고 뭐 얘기. 아니 뭐 삼남매? 그 저기 저는 조상까지 하고 세 삼남매. 셋이 노래 알아 왜 나왔어? 이제 앞으로 무슨 이제 앞으로 김경애 누님이 이제 강영호만 찾을 것 같아. 강영호 찾아야지. 영호 씨, 그 동생 곡 좋은 거 있으면 추천 좀 해줘 그럴 거야. 엄청 많아. 나 엄청 많아. 걱정하지 마라. 그 선선호 씨가 서운하겠지. 김민재 감독의 짐승, 성동일이, 김상경이 살인의 추억, 이용원이. 거기서 이제 조금 나오는데 포천서 찍으려면 비가고 찍으려면 다섯 번째 찍었고 또 살아본이라는 영화는 내가 아주 배기 좋아. 정말 의리 있고 소리는 꽤꽤 질리는데 정말 내 성격 같은. 그래서 그 동네 장할매 역할인데 인생을 살아본 이렇더라. 그래서 그 영화가 좀 어쩌면 연기상을 탈 것 같은 예감이 들어. 그래요. 살아보니. 그 사실 그 배역이 좋아지게 된 거는 연불옥의 사랑을 불렀을 때. 오케이 오케이. 아, 나 그렇게 살려 진짜. 안 되겠어. 안 집에서. 초대 가서 노래 들려야지. 다 형태분이야 지금 분위기가. 초대 가서 노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예. 노래, 노래. 자 박수로. 속에 울지처럼
가슴에 몬신이요 아긴 사람 이제부터는 추억의 요정 너무 힘들어. 난 진짜 내가 평생 방송하면서 나 이런 분위기 너무 싫어. 자기네끼리 다 하고. 아니 나는 뭐, 우리 영호 씨 좀 쉬는 시간도 있어야. 나도 안 쉬고 싶어. 그래. 이런 분위기가 쫙.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 동생은 무게만 딱 잡고 있어 방송이야. 근데 잘생겨. 아니 그런 것 같아. 오늘 제가 처음에 딱 들어와서 뵀는데요. 우리 강영훈 저는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욕합니다, 욕해요. 아니, 지난번에 뭐, 모델의 부류장에 나오니까 보니까 딱 모델로 보이고. 이게 워낙 사람 잘생기고 봐야 돼. 잘생기고 봐야 돼. 그런 식으로. 한강 옆에 있으면 또 MC, 유명 MC로 보여. 아니, 자생땡에 듣기는 좋은데요. 그러지 마세요, 욕해요, 진짜로. 아니, 진짜 저 아나운서인 줄 알았었고, 강영호 작곡가님, 우리 한강, 작사가님 겸 MC 두 분이 계시니까 우리 아이넷 방송이 정말 빛나고 앞으로 오랜만에 앞으로 제대로 말을 얘기 좀 듣고 다 해 빨리 하세요 앞으로 정말 이게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자주 오고 싶어요 자주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처음 해볼 때는 사람이 좀 아까 서울 때 코미디언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재밌는 분이겠구나 생각했는데 막판에 사람이 괜찮아졌어. 완전 막판에. 네, 그래서 네. 말은 할 수 골라서 해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 살리네. 저희 아이넷 방송을 네. 시청하시는 분들이 방송 종료될 때쯤되면 이제 사람들이 제대로 보인대. 근데 우리 저 한강신 제가 항상 같이 뭐 좋아하는 선배님이고 또 이렇게 그 같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라서 네, 맞아요. 제가 아주 너무 좋았다. 우리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갑자기 동생이 빛이 나 얼굴이. 아무튼 자,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나 반갑고 고맙고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40년 문명작곡가 전선호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 김경애 누님을 제가 1번째로 첫 번째로 신곡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유명한 가수도 드리고 또 유명한 탤런트도 들고 해서 저도 조금 빛낼 수 있는 작곡가 될 수 있도록 문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해달랐더니 무지하게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서로 사랑을 주면서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아니 네. 이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 내용이 이제 정상이야. 저희가 준비한 노래나 이야기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고 더 좋은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 가수. 초대 들어야지. 들으면서. 환영해. 감사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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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했어요.
사랑을